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12월 강서는 지금 소식을 전해드릴 발산일동 김세연, 신대철입니다. 2021년도 벌써 끝나가네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못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고 있어요. 미철 씨는요? 네, 저도 슬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2년을 잘 맞이하려고 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12월을 기대하며 강서 까치뉴스 12월호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11월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강서구의 비전이 궁금하네요.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 지속가능한 강서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목표와 발전 지표를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강서구의 미래를 앞당기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네요. 강서구는 코로나19와 한파, 폭설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2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취약계층 등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54개소의 한파쉼터와 임시대피소 두 곳이 운영되고, 버스 정류장에는 테마가 있는 온열 의자를 설치해 한겨울 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버스 이용자에겐 희소식이네요. 강서구 모든 버스 정류장에 설치가 되면 더 좋겠어요. 폭설 동파 대비 요령 등 슬기로운 겨울나기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기부나눔 버킷 챌린지가 2022년 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며 겨울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세윤 씨,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책 바로 대출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책 바로 대출 서비스요? 구립 도서관에 없는 도서 중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연계된 동네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요. 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공도서관 소장이 부적합한 만화책이나 수험서 등은 당연히 안 되겠죠? 대출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월 두 권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독서량도 늘고 지역 서점 활성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올라온 따끈한 정보 더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로 보건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강서구 주민,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발급 수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강서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는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강서구 주민 누구나 건강에 위험한 고비만, 고혈압, 중성지방 등을 관리해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주민이라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서울 전역 어디든 함께 동행해 접수와 수납 등을 지원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살림에도 도움되는 정보. 동주민센터에서는 종이팩은 화장지로, 폐건전지는 새건전지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강서구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 접속 후 강서구청 유튜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강서 까치뉴스 지면신문보기 링크도 아래 설명 더보기에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